부르마리. 본명은 마리 라이언. 직업은 프리랜서 에이전트지만 경찰 특공대 출신이다. 뛰어난 격투가이자 할아버지인 타치미와 경찰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여성이지만 뛰어난 격투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삶을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기스 하우드에게 사망하고 아버지 또한 범죄자들에게 죽게 된다. 그 후 기스와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사우스타운의 경찰 특공대가 되었고 동료였던 부치를 만나 연인 관계가 된다. 하지만 마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부치는 임무 도중 범죄자들에게 죽게 되었고 마리는 경찰을 관두고 에이전트로 전환한다. 부치가 선물로 줬던 초록색 가죽 점퍼를 가장 아끼고 있으며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안톤 외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우울함을 감추고 살던 마리는 테리를 만나 마음이 이끌리지만 전 연인을 잊지 못해 거리를 둔다. 주변 인물들이 모두 죽는다는 트라우마가 그녀를 두렵게 한 이유도 있다. 현재는 친구도 연인도 아닌 애매한 관계가 되었지만 블루마리가 테리에게 마음을 연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커넥션의 이인자 빌리칸. 그는 심장병에 걸린 여동생 릴리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사는 가난한 노동자였다. 어느 날 기스의 공장에서 일하던 빌리칸은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빌리칸의 봉수를 우연히 목격한 기스 하워드. 이때의 계기로 빌리칸은 기스의 수하러 스카우트였지만 오로지 돈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들도 저버린 냉혈한 기스가 어째서인지 빌리칸에게 최고의 복지로 대우해주는데 릴리칸의 치료비와 학비 그리고 집까지 제공해준다. 기스 덕분에 릴리칸은 건강해졌고 빌리도 진심으로 기스에게 충성을 다한다. 빌리칸이 이오리에게 부상을 당했을 땐 기스가 직접 복수를 위해 킹 오브 파이터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기스가 죽은 후에도 빌리의 충성심은 꺼지지 않았다. 야마자키 류지. 오키나와의 악명 높은 야쿠자 야마자키 류지. 불량배지만 유일하게 존경하고 따르던 야쿠자 간부 소리마치가 있었다. 소리마치는 보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살해당하게 되는데 이에 열받은 야마자키는 보스와 야쿠자 조직을 괴멸시키고 홍콩으로 도주한다. 홍콩에서도 무기밀매를 하며 흉악한 범죄자로 이름을 떨쳤지만 무술의 달인이자 형사인 홍프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진의 비전사에 관한 소문을 들은 야마자키는 사우스타운으로 오게 되는데 홍프도 미국까지 쫓아와 결국 야마자키는 체포된다. 하지만 야마자키는 기스의 힘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에게 고용되어 킹 오브 파이터에 참가한다. 기스에 의해 탄생한 스페셜팀. 대회 중 자신의 존재가 팔걸집임을 알게 되지만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이유는 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